국세청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국세 정보 생산 체계로 국세 정보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 정보 공개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국세통계센터를 출범했는데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1,800만 근로소득자, 650만 개인사업자, 그리고 90만 법인사업자의 국세정보를 더 나은 정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세통계센터 출범과 함께한 변화의 움직임,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한승희 국세청장과 세종시 소재 정부 출연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국세통계센터의 출범을 알리는 개소식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앞으로 더욱 확대될 국세정보의 개방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일자리와 복지, 혁신, 성장 등의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과 제도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출범하는 국세통계센터가 변화와 혁신의 풍차가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생산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시 국세청사 1층에 마련된 국세통계센터는 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이 비식별화된 국세정보 자료를 활용해 통계 이용자가 직접 통계를 분석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공데이터가 국가의 자원으로 인식되고 공익목적 활용을 위한 정보 공유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공급자 중심의 국세정보 생산 체계를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정보 공개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국세통계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민 경제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세정책의 수립과 평가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해왔는데요. 그러나 공공데이터가 국가의 자원으로 인식되고 공익목적 활용을 위한 정보 공유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국세정보 생산 체계를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따라 제공 방식, 공개 범위 등을 전면 혁신해 선진국 수준의 수요자 중심 국세통계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통계 작성의 근거가 되는 미시 자료를 연구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수요자가 직접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인 국세통계센터를 국세청 최초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국세통계센터 출범 첫 해인 올해는 시설 규모, 인력 등을 감안해 정부와 지자체,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이용 대상을 한정하되 향후 이용자의 수요와 조직, 인력 확충 등을 감안해 학계와 민간 연구기관 등 이용 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에 수록된 국세 자료를 가공해 통계 작성을 위한 연구 분석 목적에 적합하도록 DB를 구축, 통계 마스터 DB는 사업자 세적과 부가가치세 등 총 9개의 분야별 데이터 집합으로 구성하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공을 통해 각 이용 목적에 맞는 범위의 미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된 보안시설인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원시 자료의 변형, 축소 등이 없이 완전성이 높은 자료를 활용해 통계를 분석,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한 정보의 주체인 납세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기술적, 제도적 정보 보호장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을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을 위한 사전 상담과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최종 분석 결과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과 연구 분석 목적의 부합 여부 등의 심의를 거쳐 반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통계센터 이용률과 추가 수요를 감안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증설 확충하고 통계, IT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전국 권역별 국세통계센터의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학계와 민간 연구기관 등으로 이용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 운영으로 법령상 과세정보 비밀 유지 의무와 국세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시킴으로써 국세통계센터가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